자, 보험의 구조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어.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이야. 근데 이 사망보험금은 또 다른 말로 적립금, 해지환급금이라고 해. 자, 해지환급금은 말 그대로 해지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야. 오케이? 그리고 적립금은 돈이 쌓이는 보험금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참 쉽지?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 안에서 종류가 나눠져 있어. 어떻게 나눠져 있냐? 생명에서는 일반 사망 보험금, 손해에서는 상해 사망 보험금이라고 해. 오케이? 자, 일반 사망 보험금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이다. 생명보험에서. 오케이? 그리고 손해에서는 상해 사망이라고 했잖아. 상해로 사망을 해야지 나오는 보험금이야. 너가 만약 상해 사망 보험금만 가지고 있어. 근데 질병 사망으로 죽었네. 그렇다면은 이 상해 사망에서 이 질병 사망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인정해 줄까? 인정 안 해줘. 하지만 질병 사망은 생명에서 인정을 해준다. 오케이? 이게 바로 주 계약이다. 참 쉽지? 그리고 특약 있잖아. 특약에서는 종류가 또 나뉘죠. 진단금 들어봤지? 그리고 2번 수술이 있어. 자, 진단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있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1회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1회환이 뭐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은 암에서 종류가 또 나눠져 있어. 일반암, 고액암, 유사암, 소액암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일반 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암, 위암,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져 있어. 얘네들의 특징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다. 참 쉽지. 그리고 고액암은 뼈암, 췌장암, 뇌암 뭐 등등등이 있어. 얘네들의 특징은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위치에 있어서 좀 매우 비싼 편이야. 오케이? 그리고 유사암은 기, 갑, 경, 재. 들어봤니? 기, 기는 기타, 피부암. 경은 갑상선암, 경은 경계성 종양, 재는 제자리암이야. 오케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가 쉽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액암이 나눠져 있잖아. 소액암은 전립선암, 유방암 뭐 등이 있어. 전립선은 남녀 생식기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과거에 이거 암보험만 가입해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암에 많이 걸려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전립선암, 유방암이 나눠져 있어. 이 전립선암은 남녀 생식기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지? 얘네들의 특징은 과거에 암보험만 가입해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온 거야, 얘네들은. 오케이? 예를 들어, 너가 일반 암만 가지고 있어. 근데 갑상선이 딱 걸렸네.
그렇다면 일반 암에서 갑상선 암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줘.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암보험이라고 다 같은 암보험이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뇌출혈은 뇌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데, 뇌출혈은 10%밖에 안 돼. 그래서 뇌출혈은 뇌 혈관 질환 중에 전체 보험에서 포함된 거를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근경색은 심장 질환 중에 하나인데, 심근경색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협심증 있잖아. 협심증은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 전체 보험에서 포함된 걸 가입을 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 2번을 넘어갈게. 2번은 생명에서는 일반 2번, 손해에서는 상해의 2번, 질병 2번이라고 나눠져 있어. 오케이? 자, 생명에서의 일반 2번은 2번만 하면 나오는 보험금. 그리고 손해의 상해 2번, 질병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거는 각각의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상해 보면 상해로 입원을 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질병 입원은 질병으로 입원을 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조건이 붙는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수술. 수술은 생명에서는 일반 수술. 그리고 손해에서는 상해 수술, 질병 수술 이렇게 나눠져 있어. 오케이? 자, 일반 수술은 증권을 열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보통적으로 1에서 3종, 1에서 5종으로 나눠져 있어. 자, 1에서 3종은 과거에 보험 가입한 사람, 1에서 5종은 요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참 쉽지? 오케이? 자, 그래서 종수술이라고 또 말해. 아, 그리고 3이랑 5 이렇게 숫자가 크잖아. 이거는 위험도에 따라 이게 측정이 된다는 거야.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 이런 고액암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포함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1, 2에서 3종, 1에서 5종 이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리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소외감에서 이거는 생명에서의 소외감, 손해에서의 손해감, 이 각각이 조금 틀려. 조건이, 이거는 너가 어떻게 가입을 설계하는 거에 따라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조금 약간 다르다. 요것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손해로 넘어갈게. 상해 수술, 질병 수술 되어 있잖아. 위와 동일해. 각각의 조건이 맞춰져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눴어. 나눠봤을 때 너가 봐도 딱 보장의 크기가 달라 보이지? 자, 생명에서의 보장 크기, 주 계약이 70%야. 그리고 특약은 30%. 그리고 손해에서의 주 계약은 10%. 자, 특약은 90%야. 자, 주계약은 뭐냐? 아까 전에 말했지? 돈이 쌓이는 거다. 그리고 특약은 거의 사라진다 라고 했어. 근데 특약은 내가 언급 안 했지만 지금 알아두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눴어. 자, 너는 어떤 보험 쪽으로 가입할래? 그치. 대부분 100이면 100다 생명 쪽에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하지만 과연 이거 가지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그치. 그래서 생명에서의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과 손해에서의 선택적으로 포함된 것과 적절하게 섞어야지 보장도 넓고 금액도 낮춰진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너가 이게 보험의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디 가도 사기 당하지 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